아빠는 왜 엄마가 키울까요? 아빠는 왜 엄마가 키울까요? 강은서 어린이. 아이들이 궁금한 거 진짜 신박하다. 왜냐면 우리가 되게 약간 그 삶에 찌들어서 잊고 맞아, 사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 근데 아이들이 궁금한 거 보면은 되게 생각 많이 하게 돼. 맞아. 그죠? 요즘 진짜 신박하다. 뭐야? 야. 아. 뭐야? 아니,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을 법한 것도 있어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저희가 탑 10을 미리 줘. 이거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이지. 야, 별똥별도 냄새가 나네. 아, 기가 막히는 거지. 별똥별이니까. 똥이 들어가니까. 야, 그날. 모기는 왜 아빠만 물까요? 오! 왠 줄 알아? 아빠는 항상 팬티만 입고 자거든. 그러니까 모기가 훌륭한 대답이야. 물 범위가 많은 거야. 살이 많으니까. 살이 많으니까. 저 학생의 어떤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는 게 아빠를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 모기는 왜 아빠만 물까요? 모기는 왜 아빠만 물까요? 잘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잘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빠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 너무 좋은 질문이야. 아빠는 왜 엄마가 키울까요? 강은서 어린이. 네, 강은서 어린이. 야, 이건 진짜 궁금해요. 난 이 친구 모셔서 인터뷰하고 싶다. 맞아.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거 심한.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해 볼게요. 네. 기가 막힌 질문이야, 이거 진짜. 근데 진짜 제가 궁금한 건데 수학은 왜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해요. 저 6학년 문예환입니다. 수학은 왜 필요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웬만히 좋아 보이는 물건들 수학이 없었다면 다 못 나왔죠. 오. 웬만히 좋아 보이는 물건들 수학이 없었다면 다 못 나왔죠. 아무나 이상한 거 하나 해볼까? 예. 달력 있잖아, 달력. 우리가 1년이 365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게 1년이잖아요. 네. 근데 지구가 태양을 딱 365일에 맞춰서 딱 돌까? 그럴 리가 없잖아. 지구가 뭐 사람하고 짠 것도 아니고, 얘네들이 하루씩 생활하는 거 그럴 리가 없잖아. 너네들이 생활할 때 하루씩 맞춰서 돌면 편하니까 내가 태양 딱 360일 맞춰서 돌게 이렇게 안 할 거잖아. 맞아. 실제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하고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365일 좀 넘쳐요. 그래서 우리가 뭐 1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막 뭐 종치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 사실 아직 지구가 제자리 다 안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1년을 그냥 365일로만 고정을 해놓으면 나중에는 시간이 계속 밀려. 그러네. 6시간씩. 날짜가 계속 밀려. 그래서 2월 29일이 맞아. 4년에 한 번 있는 거고. 그래서 2월 29일이 4년에 한 번씩 있어. 그게 윤년이야, 윤년. 6시간 곱하기 4. 맞아, 이게 수학이잖아, 수학이잖아. 아니, 그게 미국에도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어. 전 세계. 아니, 미국도 지구에 있잖아. 너무 신기해. 다 있대. 이거 좋은 질문. 미국에도 있대, 윤달. 몰랐지? 윤년. 윤달은 영어로 뭐예요? 영어? Leap year. Leap. 난 어떻게 이런 것도 아냐. 오. Leap? Leap year. 뛴다는 뜻이야, leap. Leap year. 다 있구나, 전 세계. 와, 대박이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렇게 4년에 한 번씩 날짜를 끼워 넣는다는 말은 정확하게 1년을 돌았을 때 지구가 도는 날짜가 4분의 1일 부족할 때 그렇게 해야지 딱딱 맞아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구가 굳이 4분의 1에 또 딱 맞춰줄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 내가 4분의 1까지는 맞춰줄게. 너네들 더 이상 안 피곤하게. 지구가 그렇게 우리 배려해 줄 리가 없잖아. 네. 실제로는 분단위, 초단위로도 다 어긋나. 그래가지고 단순히 4년에 한 번씩만 하루를 끼워넣는 게 아니에요. 규칙이 훨씬 복잡해. 아... 뭐 100년에 한 번씩은 빼고, 아... 뭐 400년에 한 번씩은 더 집어넣고, 아... 되게 그게 복잡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계절하고 날짜가 안 어긋나게 돼. 그래서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는 거야. 달력이 그렇게 고도의 수학이야? 고도의 수학이야, 고도의 수학. 그럼 1년이 365일 몇 달 시간 뭐 몇 초를 그거는 계속 똑같아요? 그 진짜 좋은 점, 진짜 좋은. 네. 그게 1970년대까지만 해도 계속 거의 똑같을 줄 알았어. 네. 그런데 1970년대 정도 돼가지고 과학이 되게 많이 발달해 보니까 가끔 가다가 지구도 정확하게 일정하게는 안 돈다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와. 가끔가다 한 번씩 지구가 약간 비틀비틀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우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인구 몇억 명이 한 번에 뛰면은 뭐 움직인다. 그거 맞아요? 그거 봐. 중국 해변에 다 모여가지고 네. 물장구 막 이렇게 치면은 저쪽 바다에 쓰나미 온다 막 이거. 그잖아. 옛날에 이 얘기 있었어. 옛날에 있었어. 말들 많았어. 우와. 동시에 뛰어내리면. 지구가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그렇게는 아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 원리로 요즘 과학자들이 지구가 비틀거리는 원인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뭐예요? 디스코 팡팡 밀물하고 썰물이 생기잖아요. 밀물하고 썰물이 그럼 바닷물이 한 번에 한쪽 이쪽 훅 밀려갔다 이쪽 한번 훅 나올 거 아니야? 네. 그것 때문에 지구가 돌아갈 때 약간 쏠리는 느낌이 생긴다고 그랬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이게 한참 돌다 보면 지구가 돌아가는 거하고 시간하고 좀 차이 나게 됐다라고 하면 전 세계 그 사실을 다 알려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1초씩 시간을 추가하자 그래. 전 세계 공통으로. 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 1초 추가하자 이렇게 하면 예. 오늘 밤 11시 59분 59초 다음에는 0시 00분 00초가 되는 게 아니라 11시 59분 60초라는 이상한 시간을 한번 짚고 넘어가. 저희 몰래? 우리 다 같이 저희 몰래? 우리 다 같이 저희 몰래. 그거를 윤초라고 합니다. 립 세컨드 윤초라고 합니다. 가끔 2000년대에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 가끔 방송 볼 때 보면 그게 나와요. 오늘 오전 9시에 1초의 시간을 추가하는 윤초가 시행됩니다. 윤초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으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59분 59초 뒤에 1초를 더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은 1분이 60초가 아니라 1분이 61초가 되는 거야. 그때만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 진짜? 그러면 그거를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굉장히 정확한 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시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안 돼요. 어? 우리나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갖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보유한 게 얼마 안 돼. 우리나라 2000년대 중반 후반 정도 들어와가지고 그 세계 표준시 측정에 참여하는 시계를 갖게 됐어요. 그게 비싸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그걸 한번 아무나 못 갖고? 그 정도로 정확한 시계를 만들기 힘들어. 그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인 거예요? 20억 년 동안 오차가 1초에 불과할 정도로 정밀한 이터뷰 광시계가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 자체 개발됐는데요. 이 덕분에 우리나라는 세계 시간의 기준이 되는 세계 협정시 생성에 참여하는 다섯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아, 신기하잖아. 이래서 수학을 하는 거라니까, 이래서 수학을. 와, 진짜 신기하다. 정말 시간 정확하게 하는 얘기 중에 진짜 신기한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신기한 건데 이거. 왜? 우리 내비게이션 하거나 아니면 전화기 이렇게 꺼내가지고 지도 찾아보면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표시해 주잖아요. 네.
그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 잘 표시해 주잖아. 네. 어떻게 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지?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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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위성이 내가 있는 위치를 어떻게 알려줘요? 위성이 이렇게 나를 나만 보고 있나? 세계 인구가 수천 수십억이 있는데 다들 어디로 가는지 위성이 보고 있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 어떤 식으로 하는 걸까? 아 일단은 내 핸드폰이 어떤 기지국과 일단 연결이 되겠죠. 어어. 그 기지국이랑 위성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가 막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네. 또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위성을 여러 개를 띄워놔요. 네. 전 세계 곳곳에 여러 개를 띄워놔. 그리고 그 위성을 고정된 위치에 띄워놔요. 고정된 위치에. 아. 그리고 그 위성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방송을 해주는데 뭘 방송을 해줄까요? 뭐 집사불체를 방송해주고 있을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내부의 시계의 시간이 얼만지를 방송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모든 위성이 동시에 시간을 방송을 해주면 그냥 위성 4개에서 온 시간이 똑같이 찍혀야 될 것 같잖아. 네, 네. 동시에 계속 방송해 주는 거거든. 근데 위성이 지금 현재 시간을 방송을 해주는데 그 위성하고 나하고 가까우면 그게 좀 빨리 도달해. 그래서 한 24개 위성 중에 뭐하고 제일 가까운지를 쫙 보고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지구상의 내 위치가 어딘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쪽 각도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저쪽 각도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저쪽 각도 이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 위치 일 수밖에 없다라고 아는 거야. 아 그런 식으로 알려주는구나. 아 이게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도달하는 시간으로 아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내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야.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어 그러면은 위성이 더 많아지면은 더 자세하게. 빙고.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거야. 그거야. 아 이게 도달하는 이 정도면 정확하지 않아요? 정상이 살죠. 맞아. 만족할 수 있어. 피곤해지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한국표준연구원 이런 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계를 천억 년, 이천억 년을 가동을 해도 1초도 오차가 안 나는 시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그거를 위성에 띄워놓으면 내 위치를 알 수 있는 거를 한 10cm, 20cm 오차도 안 나게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디에 쓸까? 그 정도 소식이 필요 없을 것 같잖아.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근데 그걸 어디에 쓸까? 올림픽 경기할 때. 어, 그럴 때 쓸 수 있어. 맞아, 그것도 좋아. 맞아, 자율주행? 맞아! 오! 오! 맞아! 자율주행! 아, 이게 수학이야. 이게 수학이야. 수학이야. 이게 수학이야. 왜? 그래서 자율 주행을 하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차를 운전해 주면 접촉 사고 날 것 같다 할 때 10cm, 20cm 차이도 피해 가면 좋잖아. 와. 그런데 쓸 거를 생각하면서 연구하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야. 저거 제일 신기해요. 진짜. 그래서 수학을 한다니까요.